안녕하세요. 중국어를 가르치고 가끔 노래도 부르며 일상을 전하는 홍매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然后呢? 然后怎么样了?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표현인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는 그래서 어쩌라고, 어쩔 건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라고, 어쩔 건데 이 표현을 자주 쓰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정말 막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항상 우리가 막 고상한 표현만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표현도 한두 개쯤은 익혀두는 게 좋겠죠? 자, 어쩌라고 말뜻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니? 어? 니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 뜻을 담은 문장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니?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나니야워怎么办? 혹은 나니야워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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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앞에 나는 그러면, 그렇다면의 뜻을 가진 접속사겠죠. 나를 앞에 붙였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안 맞는 부분이나 약간 갈등이 있었다는 거겠죠. 야오는 원하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니이기 때문에 야오를 넣었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 니하야워怎样? 你还要我怎样? 또 있는데요. 앞에 나는 빼고 부사 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이는 또, 더의 뜻을 가진 부사죠. 你还要我怎样?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거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줬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이런 약간 억울한 감정, 약간 화난 감정, 짜증난 감정, 막 하소연 나는 감정, 이런 오만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좀 들어간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 많이 쓰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요구만 하고 나는 계속 해주고 뭔가를 해줬는데 계속 나한테 불만이 있어. 이럴 때 你还要我怎样?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쓰세요. 보통은 이런 표현들을 상대방한테 좀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미 상대방이 그 일방적인 지속적인 요구에 내가 이미 지쳐 있어서 말투 자체도 썩 이제 이쁘게 안 나가겠죠. 그래서 나니야워怎么样?나니야워怎么办?你还要我怎样?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웃으면서 살살 해도 됩니다. 나니야워怎么办? 나니야워怎样?你还要我怎样?你还要我怎样? 네. 웃으면서 하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화가 났는데 뭔가 웃으면서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자세한 감정 처리는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여러 명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리더의 그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내가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你还要我怎样? 이러면은 니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괜히 막 시비 거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는 위에서 가르쳐드린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진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我需要做什么呢? 혹은 我应该做什么呢? 我应该做什么呢? 네, 혹은 조금 더 친절하게 您能告诉我需要做什么吗? 您能告诉我需要做什么吗? 네, 제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당신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您能告诉我需要做什么吗?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어쩌라고에 관련된 표현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 어쩔 건데가 있죠?
어쩌라고와 다른 점은 뭘까요? 어쩌라고는 상대방한테 내가 뭘 하면 되겠니? 이거 하는 사람이 나인 거죠. 어쩔 건데는 상대방에게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하는 사람은 너잖아요. 상대방입니다. 자, 이 표현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은 쓰는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어떤 내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거기 뭐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 막 불만을 토로할 때 아,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라는 하고 싶다라는 샹을 넣어서 나, 你想怎么样? 나, 你想怎么样? 혹은 나, 你想怎么办? 나, 你想怎么办?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뭔가를 제안을 했더니 이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 你想怎么样? 나, 你想怎么办?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막 상대방한테 짜증을 내면서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 你想怎么样? 나, 你想怎么办?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쩌라고, 어쩔 건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